지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근처에 가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냥 집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집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건 맞는데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감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집계되는 통계를 보면 15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이 중에서 5세 이하가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기심 많으니까. 콘센트에 젓가락 같은 금속체를 꽂아서 감전사고가 일어나는 게 90%가 넘습니다. 우와. 저희가 예전에 정말 저희 어릴 때 뭐 심형탁씨 정도면 알 텐데 110볼트. 레제나 전용으로 무슨 아니 미국 여행 가면 또 이제 11자 110 일본도 지금 쓰고 있죠. 네,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 요렇게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청아집 가시면 그런 거 이제 맞아요. 보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모양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220이라는 전압을 사용하기 시작한 게 1973년입니다. 예전에는 110볼트를 사용하다가 220을 사용하다 보니까 가정집에 110볼트로 사용하는 기계들이 많이 있었겠죠. 콘센트를 구분해 놓지 않으면 110볼트 기계기구를 그냥 220에 꽂을 수 있을 거고요. 110볼트를 220에 꽂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연기가 납니다. 기계가 고장나죠.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화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접속을 막기 위해서 110과 220을 구분하기 위해서 돼지코 모양의 220볼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콘센트를 자세히 보시면 프로브를 꽂는 부분의 위쪽 부분에 노란색 금속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 금속 부분은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접지선이 와 있는 겁니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 기계국에 누전이나 다른 이상이 생겼을 때 사고 전류가 저기를 통해서 이동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저렇게 만들다 보니 전기선도 있어야 되고 접지선도 있어야 되니까 플러그가 당연히 동그랗고 형태가 굵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걸 일자로 만들어 놓게 되면 꽂기가 힘들어지니까 네. 약간 비스듬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놔서 저렇게 45도가 기울어져 있는 거고요. 아주 오래된 건물인 경우에는 감전을 예방할 수 있는 접지선이 콘센트까지 오질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저런 형태로 돼 있다면 전기 제품 사용에 각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승합이 완료되기 전까지 집집마다 생활 필수품처럼 가지고 있던 기기가 있는데 혹시 그게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게 뭐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있잖아요, 알잖아요. 왜 모르는 척해요? 도울러요. 도란스. 네. 일본식 발음이긴 한데요. 네. 아, 네. 트랜스포머. 예, 트랜스포머를 앞에 트랜스를 일본식 발음으로 도란스라고 했던 거. 그래서 도란스. 220과 110을 사용하는 기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네.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매번 뭐 쓸 때마다 저걸 또 막 가서 옮기고 막 또 꽂고 뭐 이렇게 해서 되게 그렇죠. 불편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거 사고도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맞아, 맞죠. 그걸 뭐 감수할 만큼 뭐 장점이 있는 건가요? 예, 70년대부터 우리나라 산업이 그 발달하게 되고 가정에서도 전기 수요가 이제 급증하게 됩니다. 전기를 효과적으로 보내야 되는 방법이 필요했는데요. 전기는 기본적으로 전선에 전기가 통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같은 양의 전기를 보낼 때 전압을 두 배로 높이면 손실이 4분의 1로 줄게 됩니다. 예. 이게 그 연간 약 40억 킬로와트시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1,700억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승합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